우리가 뭉치야 못 고칠 병은 없다. 우리가 뭉치야 못 고칠 병은 없다. 광주의 귀여운 뽀짝 상큼 발랄한 막내 이시은선입니다. 부산 경남의 천생 방송인 손정아선입니다. 일단 제일 많이 듣는 거 나 배 아파, 나 머리 아파 이거 엄청 많이 듣는데요. 또는 아니면 나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막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죽을 병 걸렸어 어떻게 막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. 저는 이렇게 뭐 상담 심리 치료학과다라고 하면 상담해줘. 간호학과는 일단 네 엄청난 여초입니다. 무조건 전국적으로 여초고요. CC는 알아서 다 사귀더라고. 저는 그 남녀 성비가 2:1. 저희 과가 사람이 적어가지고 한 학년에 30명 정도밖에 없는데 뭐 가족이니까. 간호는 여러분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. 병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. 저희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휴학, 교수님 휴학하면 이제 기본 그래 왜 그러니? 저는 연가성 있게 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광주 전남 지역에 하트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. 그때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학교 탐방을 했는데 위험한 구조물 찾기라는 게 있었어요.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또 추후에 아이들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해줘서 그거랑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재해안전교육 프로그램 세이프투게더를 결합해서 골든타임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. 세이프투게더랑 방향을 같이 해서 화재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. 저는 그 우울증 중에서도 노인 우울증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생 상반기에 이름은 인생을 담은 밥 한 그릇이었고 하반기에는 이름을 줄여가지고 인생 밥상이라고 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율동도 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 예방하는 프로그램.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반응이 좋았어요. 혼밥하지 않아도 되는 거. 네, 혼밑하지 않아. 맞아. 핵심이야. 핵심이야. 혼밑하지 않아도. 그럼 밥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자. 맞아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가져가고 싶어요. 가져가세요. 얼마든지. 간호학과 오면요, 일단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엄청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.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다 보니까 배우는 단계에서부터 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대신에 여러분 취업이 잘 돼요. 취업은 보상 못 해드리지만 뭔가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꼭 저희 과로 오세요.